야, 오늘은 종속절의 종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절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공부를 하고 종속절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종류는요. 우리 5형식으로 나눈 그 종류 말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단문, 그리고 두 번째로 복문, 그리고 세 번째로 중문이 있습니다. 단문은요, 말 그대로 호단자를 써서 주어 동사가 하나인 문장을 단문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단순하죠? I went to school. 난 학교에 갔다. 끝났습니다. 단문이에요. 뭐, she ate dinner. 그녀는 저녁을 먹었다. 이런 거 단문입니다. 단문에 대해서는 뭐 별로 설명할 부분이 많이 없고요. 복문이 이제 중요한데, 복문에다 앞에 별표를 좀 쳐주시고, 복문은 주절이 하나 있고, 이 친구가 주절입니다. 그리고 종속 접속사로 시작하는 종속절이 뒤에 나오거나 앞에 나오는 절을 이제 복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문의 정의는 종속절이 하나 이상인 문장을 복문이라고 해요. 하나 이상 있는 문장. 자, 이 강의의 주제가 종속절의 종류죠. 그래서 복문에 대해서 배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문은 문장이 두개 있는 건 똑같습니다. 두개 이상인 건 똑같은데 문장이 등유 접속사 and나 or나 but과 같은 등유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서 어떤 게 주절인지 알기 어려운 문장을 중문이라 불러요. 주절이 중복된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 중문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형태의 문장은 바로 복문이에요. 그래서 종속접속사절이 주절 뒤에 붙기도 하고 이렇게 앞에 붙기도 하고 뭐두 개가 연속으로 붙기도 하고 이런 절을 복문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속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종속절의 종류는 가장 중요한 절이 명사절이에요.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인 거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명사 역할이 명사 역할이야. 역할이 명사 역할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니? 그렇죠. 문장 전체에서 봤을 때 주어 자리에 쓸 수도 있고, 보어 자리에 쓸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쓸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절 전체를, 명사절 전체를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이제 명사절인데,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절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대절이 있습니다.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I think that he's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뭐 I heard that he died at the accident. 그가 사고에서 죽었다고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절 이하에 그 대절 전체가 어떤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절은 명칭이 좀 많아요. 접속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접속사 대 아니면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부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대절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쵸? 아까처럼 I heard, I think that he is honest. He is honest는 완전하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두 번째로 의문사절이 있어요. 의문사절은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이겠죠. 이제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이 명사절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의문 대명사절과 의문 부사절. 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절은 what이나 who, which로 시작하는 이제 절을 말하고요. 의문 부사절은 where, when, why, how. where, when, why, how로 시작하는 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문 대명사절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리고 의문 부사절 다음에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온다. 예문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의문 대명사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Jane knows what caused the accident. Jane은 무엇이 그 사고를 초래했는지 알고 있다. 이때 what이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what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caused the accident,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따라 나왔죠. 아니면 Do you know who 또는 whom who Tom will marry?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ho를 제외하고 뒷문장이 지금 불완전하죠. marry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Tom이 결혼할 목적, 그 결혼할 대상이 안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목적어가 지금 앞에 후로 나간 거죠. 그래서 후를 제외하고 뒷문장을 봤을 때는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 후가 메리 뒤에 있었던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문 부사 같은 경우는요, 뒷문장이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Can you tell me? 텔은 이제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미가 간접 목적어고, Can you tell me where you ate lunch? 네가 어디서 점심을 먹었는지. where를 제외하고 you ate lunch 자체는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의문 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따라온다. 아니면 뭐 I know how he solved the quiz. 나는 그가 어떻게 그 퀴즈를 풀었는지 알고 있어. He solved the quiz. 완전한 문장입니다. 의문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whether if 절이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였을 때 whether if 절이죠. 그래서 이 뒤에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whether 같은 경우는 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뭐 보어 자리, 보어는 이제 비동사 뒤를 이야기하죠. 이런 자리에 다올 수가 있지만 같은 의미를 가졌다 하더라도 if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에 못 와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못 와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나
가끔씩 보호자리 나오는 등 굉장히 용법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작하실 때 안전한 거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자유자재로 쓰고 싶다. 그때는 whether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로 왓절이 있죠. 자, 이 왓절이 좀 중요한데 의문 대명사에도 왓이 있죠. 그리고 이때의 왓절은 뭐뭐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라 부릅니다.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라고 배웠죠? 우리 학교에서. So the thing which.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잠깐 이것들을 지워야 되는데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우는지를 몰라요. 여기에도 나오고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에도 나오고 또 이따 그 형용사절에도 나오거든요.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꺼번에 조금 있다가 형용사편까지, 형용사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뭐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면 얘는 이제 명사절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복합관계대명사절. 복합관계대명사절은 whatever, whichever, whoever 또는 whomever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whatever, whichever, whoever 또는 whomever.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는데, 왓절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설명을 안 했네. 이때 왓절 자체가 얘랑 똑같죠? 다음에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온다. 복합관계대명사절은요, 얘도 명사 자체가 명사기 때문에 뒷문장에서 역할이 명사이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뒷문장을 본다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저희 명사절의 종류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각각 사용되는 이 단어들이 뭐 대시나 의문사 이런 단어들이나 whether, if, what 그리고 whichever, 뭐 whatever, whoever, whomever가 명사절의 시작 부분에 놓이게 되는 종속 접속사인 겁니다. 그죠? 종속 접속사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쌤이 왜 하냐면 고등어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법들 중에 첫 번째로 접속사가 있어요. 얘가 which냐, what이냐, who냐, whom이냐 뭐 where냐, why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사 문제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시제나 태 문제 많이 나오고 네 번째로 수일치 그리고 병렬 뭐 이런 순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접속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종속절의 종류 두 번째 형용사절 가볼까요? 자, 두 번째가 형용사절이죠. 자, 이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역할에 대한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역할이야. 그러면 형용사의 역할이 뭐니?
그렇죠. 명사 수식이죠. 형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명사 수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선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noun입니다. 명사가 있고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를 두고 이 관계사절을 형용사절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형용사절이랑 관계사절은 같은 걸 칭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역할 다른 이름이라 보셔도 되는데 관계사절은요 형태의 명칭인 거고 관계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관계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형용사절은 역할의 명칭인 거죠. 자, 그 종류가 뭐뭐 있냐면요. 관계사절 종류가 뭐였죠?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절. 두 번째로 관계부사절이 있죠. 자, 여기서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관계부사절이라고 해서 이름에 부사가 들어있다 그래서 부사 역할이 아닌 거예요. 명칭은 관계부사절이지만 역할은 언제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라는 거죠. 이두 가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자, 뭐가 뒤에 따라 나올까요? 관계대명사절 다음에는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 그리고 관계부사절 다음에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따라온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에는 뭐뭐가 있죠? which 대표적으로 사물을 수식할 때 사용하는 who 또 what도 있죠? what도 관계대명사예요.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안에 포함되긴 하지만 얘는 형용사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명사절에 포함되어 있었죠?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라고.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에는 들어가지 않는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워야 되겠죠? which 있고, who가 있고, 그리고 which나 who 대신에 that도 쓸 수가 있고요. 걔는 대신에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사에는 where, when, why, how가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위치가 살짝 바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관계 대명사에는 which와 who가 있고 관계 부사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얘네들로 시작하는 절들은 다 형용사절이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단어들 있죠? which, who, where, when, why, how.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와 좀 겹치지 않나요? 그쵸? 우리 아까 배웠던 의문 대명사, 그리고 의문 부사의 단어들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이거 몰랐죠? 모를 수밖에 없죠. 문법 책에도 안 나오고 영어쌤도 설명을 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왜 의문 대명사와 관계대명사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의문 부사와 관계부사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Do you know the person who killed the mouse?' 이런 문장이 있다 본다면, 자, 여기서 who는 무슨 절 역할입니까? 그쵸? 관계대명사절 역할이죠? 따라서 앞에 있는
Curse는 수식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 쥐를 죽인 그 사람을 알고 있니? 여기서는 형용사절 역할인데,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The person이 없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바뀌죠? Do you know who killed the mouse? 너 누가 그 쥐를 죽였는지 알고 있니? 이렇게 바뀌죠. 자, 아까 그 문장이랑 해석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같죠. 거의 비슷하죠? 쥐를 죽인 그 사람을 알고 있니랑 누가 그 쥐를 죽였는지 라는 문장이랑 사실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고, 추가해서 쓰기도 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 같다라는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영어를 만든 사람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He told me the reason why he was late that night.' 라는 문장 있다고 가정을 또 해볼까요? 여기서 why는 관계 부사절이죠. 뒷문장이 완전하고 the reason 수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he reason이 없다고 가정을 해본다 하더라도 he told me why he was late that night. 그가 그날 왜 늦었는지 나에게 말해주었다. me는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지금 why he was late that night 의문사절이 나와서 명사절로 바뀌긴 했지만 의미는 거의 같죠. 그가 왜 늦었는지. 또는 그가 그날 밤 늦은 이유. 둘이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대명사와 의문대명사는 같은 단어들을 쓰고 관계부사와 의문부사는 같은 단어들을 쓴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구조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까 의문 대명사절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는데, 관계 대명사절 다음에도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의문 부사절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는데, 관계 부사절 다음에도 완전한 문장이죠. 왜 그런 거죠? 그쵸. 아까, Do you know the person에서, The person만 지우고 뒤에는 바뀐 게 없잖아요. He told me the reason에서 reason만 지우고 뒤에 바뀐 게 없죠. 절 전체의 역할은 바뀌었지만 형용사절에서 이거 없어지면 명사절로 바뀌고 형용사절에서 없어져서 명사절로 바뀌었지만 뒷문장의 구조는 거의 똑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관계 후가 관계 대명사든 의문 대명사든 이 단어 자체는요. 뒷문장에서 주어 역할 즉 명사 역할이어서 뒷문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의문 부사든 아니면 관계 부사든 뒷문장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뒤에 완전하고 불완전하고의 문장 형태를 취하는 형태는 같다는 거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부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속절이죠? 자, 부사절은 가장 중요한 절이요. 첫 번째로 이제 문법 책에 종속 접속사 절이라고 나오는데 명칭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종속 접속사 절이라고 하는 거는 종속절을 이끄는 절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도 다 포함하는 이런 단어들 관계대명사도 다 종속 접속사 절이에요. 이 종속절은 그죠? 종속 접속사로 시작하는 절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명사절에 있는 대절이라든지 의문사라든지 이런 거다 종속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을 설명할 때 부사절에 사용되는 그 종속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써볼까요? Because나 뭐 if, although, until, 뭐 when, before, while, since. 뭐 whether도 부사절 종속 접속사로 쓰이고요. 자, 이렇게 시작되는 절들을 이제 부사절 종속 접속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야 정확한 명칭이에요. 다음에는 항상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오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사절의 특징은 하나의 어떤 독립된 절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독립된 절을 형성한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사절로요, 대절이 있습니다. 대절 다음에는 항상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왔었죠? 우리 아까 명사절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대절 다음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온다라고 아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완전한 형태의 문장인데, 어떤 쌤들께서는 대절은 다 똑같다, 그냥 접속사니까 라고 가르쳐 주시는 쌤도 계신데 잘못된 거죠. 얘가 명사절로 사용된 대절인지 부사절로 사용된 대절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절로 사용됐을 때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유, 결과, 목적을 주로 나타내게 됩니다. 예문 좀 적어볼까요? 예문을 여기다 적어보도록 하죠. 이유를 나타낼 때는요, 뭐 굉장히 단순해요. I'm happy that he finally came home. 그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나는 기쁘다. 지금 대절 전체가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뭐뭐 하게 되어서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유를 나타내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이 대절. 이제 이유를 주로 나타낸다 보시면 되고, 결과와 목적은 주로 이제 so that에서 사용되는 대절이라 보시면 됩니다. so that이 붙었을 경우에는 결과를 나타내죠. He ran so fast. 너무도 빨리 달려서 that 이하했다. 결과입니다. He kept panting. 계속 헐떡거렸다. 아니면 붙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쓸수 있죠. Can you bring me the book so that I can know your problem?"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 so that, 이때에 대해서는 목적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사절로요, 복합 관계 대명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복합 관계 부사절, 또 이제 부사절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복합관계사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복합관계대명사절하고 복합관계부사절 있죠. wherever, whenever, however, 뭐 why번 없죠. 이세 단어들을 포함해서 복합관계사절 전체를 부사절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복합관계사절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쌤이 시간을 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관계 사절 다음에는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오느냐, 그것도 조금 다릅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절은요. 복합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복합 관계 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옵니다. 네, 복합관계 사절은 쌤이 다음에 강의를 한번 다시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명사절과 형용사절과 부사절의 형태와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뭐 밑에 댓글로라도 달아주시면 쌤이 시간이 날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속절은 영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절 전체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아까 고등 영문법에서 접속사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 자리에 위치가 들어가느냐, where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특정한 절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문제의 출제자가 궁금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묻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의 명확한 구분이 없이는 정확한 독해도 힘들고 그리고 문법 문제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반복해서 영상을 좀 보시고요.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